좌파 독재를 치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친황 독재, 친박 독재 그림이랍니다. 황교안도 대표 체제에서 자유한국당은 민생민주주의 무조건 반대, 국회법 위반, 약속 뒤집기, 국회와 구구선동 극대화로 예인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더 자극적인 그런 구구선동이 불가피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왜? 국민들이 무관심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냉수하기 때문에. 확을 건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가는 길은 국민과 점점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대표의 인식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국민들의 촛불을 들었습니다. 공수처법을 비롯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명령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를 나치 정권의 대중카페에 비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사찰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리고 역대 어느 정권에서 검찰, 청와대와 맞대응하면서 수사한 일이 있습니다. 좌파 독재, 또 개수파포, 국민들이 웃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는 사회안전망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하는데 아예 어제는 극단적 마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단단 정치 공세가 아니라 사회 통합을 처리하는 혐오와 증오가 깔려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입니다. 사회 안전망으로 삶을 영위하는 국민들에 대한 조롱이자 비하이자 낙인찍기입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낭비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구구적 망언입니다. 이 극단적 마약부터 끊기를 바랍니다.